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 놓인 원탁 테이블에 세종교육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.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학부모, 교직원, 그리고 세종 시민과 교육 전문가까지 모두 150여 명이 함께한 이 자리. 세종시 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위한 타운홀 미팅 행사 현장입니다. 올해로 사회를 맞은 타운홀 미팅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출발점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같은 테이블에 앉은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토론을 이어가며 테이블마다 정책 과제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습니다.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. 참가자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는 건 더 나은 세종교육의 미래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것도 많았을 텐데요. 직접 들어볼까요?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야기한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. 세종 교육은 지금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의 그 만족도가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학생의 입장으로만 교육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학생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입장 그리고 기관,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, 다양한 시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교사분들과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서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.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세종교육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 의견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주요 정책 과제가 선정됐고요. 주요 정책 과제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정책들도 꼼꼼하게 검토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인데요. 일방적인 행보가 아닌 소통과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세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.